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.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지난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.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에서 10월경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이에 대해 안 씨는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자체를 몰랐고 이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다면서 최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.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. 이에 열린공감TV는 당시 잔고 증명서 위조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주도하여 만들었다는 녹취를 공개한다. 최 씨가 신한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의 수족 김혜 X의 부탁에 위조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. 그리고 최은순이가 여기 도장 위조해가지고 장고증명 띠갖고 다는 거 이거 원장한테 얘기하면 원장이 그럼 이제 달라고 막 나한테 살살살 할 거 아니야. 응? 태우진이 뜯어먹어야 하니까. 응? 그 얘기는 안 했어 내가. 도장 위조해가지고 여기 그 김 누구라는 애 있어. 이 새끼 부럽다. 나이도 대가리 피가 날린 놈이야. 이제 30, 서너 달 먹은 놈인데 빠니꾼으로 얘가 처음부터 그거 했던 놈이더만. 응? 그래가지고 우리 남산 있다고 신한초축은행 응? 그것들이 다 고른 아주 양아치들이 지금 뭉쳐있어. 그러니까 낙골당 안 주려고 지금 이것들이 할 수도 있어요. 막바리 가서는 응? 태훈수이랑 다 지금 그것처럼 뭉쳐있잖아. 그래갖고 안녕사한테 응? 돈이 있다고 장고증명 갖고 와서 저 돈 이렇게 있습니다. 응? 그러니까 사주십시오 하고 했단 말이에요. 응? 했는데 그거를 언니 돈이 없는 깡팀 깡통이요. 에?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보니 박선수기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야. 그러면 사무소 이주지 뭡니까? 에?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요? 그래서 문서 이주한 게 조사냐? 그러니까 원본을 저기 조여 갖고 있어. 안 여사가 원본을 다 기소해버린 거야 얘네들한테. 응?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대요 그거를. 그래갖고 장고증명 응? 돈 있다고 박순석이 신한저축은행 응? 그리고 땅 그 성남에 산 거 도촌동에 산 거 그것도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보더만 응? 지난 저축에 대출 받을 때 가정이 잘못됐나 보더만 한 여자가 알고 있나 보더만 신한 저축은행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. 최은순으로부터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김혜 X는 최 씨의 딸이자 윤 대통령의 처인 김건희 회사에 감사를 지냈다. 최은순은 동업자 정태택 씨를 기망해 얻은 수익금으로 소유했던 서울 남사동 건물을 담보로 신한 저축은행에서 26억을 대출해 인터베일리라는 투자자문회사에 빌려준다. 바로 그 회사 대표가 김혜성이었다.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동업자 안 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법적 책임을 모면해왔다. 그리고 검찰은 동업자 안 씨만을 사기 혐의로 기소해 실형을 살게 했다. 신한저축은행은 최은순 관련 여러 사건이 터지자 상호를 바로저축은행으로 바꾸었다.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세탁. 그녀가